4인 3목 4년생입니다. 제가 일주일 전에 포도밭 올려드렸거든요. 올려드렸는데 지금 색깔이 벌써 약간 노르스매질락합니다. 약간요. 물론 햇빛 받은 영향도 있지만요. 이거 한 800평 되고요. 송이는 한 만 2천 송이 달았습니다. 이 밭이 배수가 진짜 잘 돼요. 어제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 태풍 오고요. 물이 어제 오후에 물이 깨끗하게 비 그치고 한 2시간만 물 한 개도 없어요. 이게 여기 사면 제철 전혀 안 치고요. 풀은 다 뽑았어요. 중간에는 다 잘라놨습니다. 지금쯤 되면 잘라야 되거든요. 햇빛 좀 들어야 됩니다. 입장수는 지금 한 10장 정도 맞춰놨어요. 제가 요 한 개 한번 따먹어 볼게요. 맛이 어떤지요. 요 위에 거요. 한 개 한번 마셔도 돼요. 지금 제가 방금 먹어봤는데 위에 부분에 예? 14는 넘게 나갑니다. 14는 넘게 나가요. 벌써 단맛이 좀 돌아요. 좀 달콤하죠?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위에는 좀 덩숙이 많이 됐거든요. 여기도 덩숙이 다 됐고요. 여기 덩숙이 되고요. 이 정도 틀면 제가 볼 때 하단부도 벌써 이미 약간 노르스름해요. 이달 말 되면 한 16 벌써 나갈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농사 새로 짓는 분들은 배수 되는 땅 있으면 됩니다. 배수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뭐 차광만 깔고 비누로 까는 것보다는요. 오히려 배수 잘 되는 땅에 아무것도 안 깔고요. 이러면은 오히려 이 뿌리들이 생육 활동하는데 훨씬 좋아요. 생육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당도도 잘 올라갑니다. 여기 사람도 지금 이제 팬, 선풍기는 안 달아놨거든요. 아직까지요. 안 달아놔도 그나마 여기가 워낙 밑에가 배수가 좀 잘 되다 보니까 야들이 잎들도 거의 탔는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. 이 사람도 냉년을 다시락 하네요. 달면은 아무래도 그 포도나무가 생육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저 좀 탔는 거 있고 약간요. 생육 활동 잘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가 또 빨라집니다. 입장수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. 지금 정도 시점 되면은 이 안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지금 소독 안 한 지 이제 며칠 됐어요? 3일. 3일이요? 비 오기 전에 했다. 그렇다, 그지? 며칠 있다가 소독하면 되겠네. 아, 포도 색깔 너무 좋습니다. 알 수 없기는 조금 부족해도요, 포도 색깔은 끝내줍니다. 작년에 여기 사장님, 9월 달에 따가지고, 예, 9월 하순에 따가지고, 17,000, 18,000 받았거든요. 원래는 전체적으로 제가 물 관리라든지, 뭐, 영양제 관리라든지, 요런 거 제가 좀 방제 작업도 제가 조금은 신경써요. 원래는 한 8월 말은 충분히 딸 것 같아요. 지금 4인 가격이 하우스 나오는 게 12,000원이었어요. 한 5만원 가까이 나옵니다. 경매가가요. 이제 알 굵다고 가격이 잘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일단은 맛있어야 됩니다. 맛있고 식감이 좋아야 됩니다. 아, 포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굉장히 투명하고요. 뭐 햇빛을 받은 영향도 있지만 색깔 자체가 시퍼렇지가 않아요. 포도는 10%면 안 돼요. 지금 시점에는 좀 8월달 수확하실 분들은 약간 노란빛이 돌아야 돼요.